이웃을 도와주고 그들에 대해 좋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쉽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내게 잘해주는 사람의 은혜도 쉽게 잊어버리는 세상에 원수를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하게 될수 있을까요? 그들을 위해 기도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원수가 불쌍해지고 측은해지며 사랑하게 됩니다.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이웃이 보게 될때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의 권정행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